안녕하세요. 화북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예, 여전히 21선을 지켜주고 있고, 위쪽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.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의 오상기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 길리어드, 그다음 모더나를 뛰어넘는 K바이오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K바이오의 뭐 BTS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제프디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서도 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. 이게 뭐 제프디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질병에도 아무런 임상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일단은요, CN팜의 원천 기술이죠. 예,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 니코로사마이드가 인체 내 흡수율이라든지 유지율을 좀 월등히 높여놨다. 그래서 이 니코로사마이드가 약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,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. 자, 일단은요, 뭐 이게 코로나가 더 이상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막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 걸리면 많이 아프다라고 합니다.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치명적이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. 예전에 비해서. 이게 무서웠던 이유는 뭡니까? 코로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던 수치를 갖고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위험했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전파력도 굉장히 강했던 거고, 그거는 뭐 뒤로 한다라고 치더라도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. 제한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. 물론 이제 갑자기 또 돌연변이가 변이가 나타나갖고 뭐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. 뭐 역대로 보이는 그 바이러스들의 소멸 단계를 코로나가 같이 걷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뜬금없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. 일단 WHO에서 승인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인이 나왔다고 해서 일본, 중국 이런 데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기구 있죠. WHO라든지. 이런 쪽에서 승인이 나오면은 그 국제기구 WHO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? 같은 편이라고 할까? 아니면 우호적인 나라라고 할까요? 그런 나라들부터 우선적으로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조금 기다려보고 있고 그 재료를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긴급사항 승인이 OK 사인이 나오는 거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라고 할까요? 아니면 국제기구라고 할까요? 그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.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정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현금을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로 들어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분할로다가 매도 하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워낙에 자주 이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닥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오늘 굉장히 뭐큰 음봉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큰 양봉이 나와서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을 뭐 돌파를 하든지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죠. 네, 클릭하시고요.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. 보통은 저희가 5 거래일 동안 매매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있다 보니까 3 거래일밖에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필요할 거고 또 매매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저희가 뭐 100명, 200명, 300명을 모시고 같이 했었는데 다음 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인구 제한을 좀 둘까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딱 50명만 같이 저희랑 매매를 할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. 뭐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죠. 고민해야죠.
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정했어. 근데 자리가 없네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뭡니까? 무료 정보 신청을 클릭하고 이 50개 중에서 내 자리 한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